I'm back to Korea. Come on.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브리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 0.74% 하락, 코스닥도 1.49% 하락했습니다. 자, 닥터K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 골라라 한다면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지지와 저항, 그리고 현재 주도주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주도주의 현재 주가의 위치는 어디인가, 자, 많이 올랐는지 아니면 많이 빠졌는지 아니면 이렇게 코스피처럼 올랐다가 눌림목 구간에서 이렇게 반등해서 좀 저항 구간에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어저께는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가 나오니까 양대 시장 특히 코스닥이 좀 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요, 자, 우리나라 주가 상황 잘 봐요.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만 또 밀렸고, 이 반등은 공매도 전면 금지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하루 반짝하고 그대로 밀렸다가 다시 재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것은 지금 나스닥이고 다우 차트인데요. 강하게 52주 신고가 인근으로 다우와 나스닥이 강하게 가니까 우리도 반등은 했습니다만 위치를 봐도 그죠? 완전 정배열린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환율도 제법 많이 내려와서 1296원대인데요. 현재 위치는 보면요, 뭐 시원찮다 이겁니다. 미국으로 따지자면 여기 위 정도로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2500 이상 2600 가까이 와 있어야 그래도 커플링 됐다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지금 체력이 조금 약해져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상황 먼저 한번 체크해 보면요, 자, 코스피 시장은요 외국인 기관 최근에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일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했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비교적 전고점 여기 공매도 전면 금지가 발표된 그날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위치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그에 비해 하루 이틀 정도는 기관 외국인이 좀 사줬습니다만, 그죠? 최근에 계속 매도가 좀 나왔죠.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다?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도 컸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여기 위치에 반등을 해 있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근처도 못 가 있습니다. 그죠? 저 여기.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코스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차전지 소재단이라든지 최근에 뭐 엔터 게임주 이런 종목들이 급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수 자체가 많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한 것들은 수급에서 보여진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다? 그렇다. 기관 외국인이 코스닥은 많이 팔고 있다. 그러면 접근을 하려면 어디를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그렇습니다. 코스닥 낙폭 제법 많다 싶어서 그러한 종목들 접근하기보다는 코스피 내에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들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개별 종목별로 한번 차근차근 저도 안 돌려봤으니까요. 천천히 같이 한번 닥터K가 관심있게 뽑아놓은 종목들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 주간의 흐름 한번 같이 챙겨보면 될 텐데요. 여기가 관심 종목입니다. 닥터K가 뽑아놨던, 저번주에 뽑아놨던 관심 종목인데 대체적으로 최근에 전기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쪽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그걸 봐도 이렇게 상단에 포진되어 있죠. 자, 그리고 통신주도 뭐 적당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바이오도 등락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 바이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게임 관련 종목들이 돌아서려다가 상당히 크게 좀 두드려 맞는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냉탕 온탕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번 천천히 돌려보면서 같이 챙겨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주가의 위치가 지수보다 좀 낮다. 지수는 한 여기 정도잖아요, 그죠? 밑에 쳐져서 강하게 올라와서 위에 아직까지 여기 고점 된 돌파 근처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 여기 정도로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7만원 넘어서서 72,500원 삼성전자 닥터케이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적당히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다만 그렇게 이전에 말씀드렸고 자, 이러한 박스권 이룰 것이다. 66,000원과 현재 74,000원권 정도의 박스권 이룰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과연 박스권 상단인 73,400원권 여기를 강하게 뚫을 것인가? 자,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 할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것이 관건이다. 그렇지 않고 앞전 여기는 상당히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저항대니까 또 좀, 삼성전자가 숨 고르기 양상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것이냐? 그렇다면 없는 분에 한해서는 한 7만 원권 정도 오면요. 여기가 여기 박스권의 한 중심 부위 정도 되니까요. 7만 원 정도 오면 슬슬 분할 매수. 7만 원과 6만 6천 사이 여기 안에서는 분할 매수 적당히 해 가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기관도 사요. 그죠? 하루 이틀 빼고. 자, 연기금 한번 볼까요? 연기금은 최근에 좀 샀습니다. 최근에 여기 부위인데 4 들어오잖아, 그죠? 그 이전에 샀다가 좀 팔았다가. 그래서 수급이 좋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고요. 자,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 보여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우상향 삼성전자의 이러한 부위를 이렇게 돌파하니 돌파에 의해 조금 조정받고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강세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삼성전자로 따지면 딱한이 정도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삼성전자 이렇게 돌파를 하면요. SK하이닉스처럼 갈수 있대. 그죠? 이렇게 돌파 이후에 아주 강하게 치고는 못 갔습니다만 이 돌파됐던 고점 부위는 그래도 지키고 있죠. 여기를 지킨다면 no problem입니다. 러프하게 12만 8천원권 뭐더아 조금 러프하게 21선 훼손하지 않는다면 자, 이렇게 추가로 시장만 조금 더 받쳐준다면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구간. 자, 외국인 기관.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사줬고요. 기관은 조금 사오다가 최근엔 좀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기관 외국인은 이틀 동안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연기금도 그 이전에 좀 사왔다가 최근에 좀 차익 실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20일 구간 내지는 지금 구간에서 기관 외국인이 고점 부위에서 이틀 정도 던지니까 좀 처졌고 자 월요일에 만약에 추가로 조금 강하게 땡겨주면 월요일 화요일 단 주초에 이번에 같이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시총 상위니까요. 한쪽이 팔게 되면 잘 가지 못합니다. 양쪽에 쌍끌이 매수세가 만약에 유입이 된다면 추가로 더 강세 보일 가능성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강세라 그랬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이 다 비슷하죠. 전고점 돌파 이후에 숨 고르기 양상. 자, 너무 자세히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자, DB하이텍은 추세를 돌려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강하게 상승 추세 전환했다가 힘없이 밀리고 다시 추세를 돌려내고 있죠. 자, 관심 있게 보시라 이거죠. 그죠?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제 돌려내고 탄탄하게 받치고 있으니 자 그때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쫙 들어옵니다. 자 지금 여기 241권 여기엔 5만 4천원권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게 띄운다면 6만 5천원권 정도 노려볼 수 있는 목표치가 나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이렇게 6만 5천 건 정도 목표치를 노리고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여지고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낸 이런 초입에 상승 이후에 눌림목 이런 초입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자,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시점 아니고요. 내기 반가. 자,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자, 이런 종목은 아까 예측했던 그런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자, 눌림목을 적당히 받았죠. SK하이닉스 약간 이런 위치를 했죠. 그 위에 재상승하게 된다면요. 이렇게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까요? 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해나가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자, 좀 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한미반도체,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보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자, 이 고점대, 저항대를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니까 돌파 이후에 눌림목 구간, 여기를 훼손하지 않으면 추가 상승할 수 있다 했죠? 그 목표치는 여기에서 여기 상승폭에 눌림목 이후에 상승폭을 이렇게 같이 계산해 보면 일단 첫 번째 목표치 정도는 왔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추가로 더 밀리지 않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을 때 여기 구간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대략 3만 4천 원 권역 여기는 반드시 좀 지켜야 됩니다. 자, 여기를 너무 세게 밀고 내려오면서 조정을 받으면 제법 또 조정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여점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고 조정을 가볍게 받으니 추가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을 가볍게 한 2, 3일 정도 잘 소화해 낸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또더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지금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라. 왜? 목표치만큼 어느 정도 왔고 조정 구간에 지금 들어왔으니까 숨고르기 한 이후에 자, 없는 분이라면 3만 1000원 정도, 3만 1000원에서 3만 2000원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20일 권역에서 양봉 시연될 때 그때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 덜렁 따라잡으면 잘못하면 조정받는 것 이거 그 기간 동안에 마음고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다 이거죠. 하나 마이크로는 자, 여러분들이 차트를 돌려보다 보면요. 패턴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자, 저러한 앞으로, 이렇게 될수 있겠구나. 그렇게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20일 권역까지 왔으니, 뭐, 매수도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 넣고 있잖아요. 뭐다? 차익 실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차트를 좀 한번 길게 놓아볼까요? 제법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부담되는 거예요. 여기, 적어도 뭐 여기 이 정도에서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력적인 포인트는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 23,000원권 정도로 이렇게 충분히 조정받아야, 그 다음에 신규 매수는 한번 고려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늦었죠? 없는 분이라면. 자, 이 테크닉스도 조정받고 있고요. 자, 유진테크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위에 있습니다. 건드리지 못해요. 야, 두산 테스나 날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디가 강세인지 종목 초이스 관심 종목의 초이스에 난 거만 봐도 확연하게 드러나죠.
자, LG전자가 29년 만에 그저 LG 프로야구 우승을 해가지고 뭐 세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전기차 충전소 진출한다 미국에 그런 뉴스도 한 토막 봤는데요. 자, LG전자도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좀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추세 전환 초입 국면에서 좀 어저께 제가 뭐 크게 밀렸는데요. 조금 더 다지기가 필요하고, 이것은 11만 원권 위로 확실하게 안착하는 걸 보고 관심을 좀 가지는 게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LG전자도 관심은 있다. 자, 셀틴 헬스케어 추세 좋게. 아까 봤던 종목 뭡니까? DB하이텍이 딱 이런 위치잖아요. 야, 닥터케이 방송은 자세히 들어보면요, 아, 그렇구나, 앞으로 그렇게 예측을 한다더니, 그렇게, 간 종목이 이 종목이구나,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렇게 추가 상승한다면요, 이렇게, 셀틴 헬스케어처럼 이렇게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다? DB하이텍. 모양이 똑같죠? 거의 비슷하죠? 자, 이렇게 상승 추세 전환된 종목을 추천하지, LG전자처럼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건 상승 추세를 완전히 못 돌려냈어요. 돌려내기 직전인데, 이렇게 올라타고 눌려줘야, 좀더 자세히 이렇게 올라타고 눌려줘야, 그죠? 가격을 더 주고라도 이때 상승할 때 따라잡는 것이 훨씬 더잘 간다,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외국인 수급 양호하게 들어오면서 양호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도 강하게 상승 이후에 제법 밀렸고, 상당히 알테오젠은 등락이 심한 상황이니까 일단 관망 정도 하십시오. 급등락 심한 것은요, 안전 못합니다. 자, 농심이 상당히 양호하게 가다가 지금 연속적으로 크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세가 이제 많이 훼손되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음식료 관련, 라면 관련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다. 삼양식품 마찬가지고요. 자, 그에 비해 하이트진로는 닥터케이가 왜 뽑아놨겠습니까? 이거 똑같은 맥락이라니까요. 자, 240일 하나 제외하고 다 돌려낸 상황이죠. 뭐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DB하이텍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추가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좀 들어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승 추세 전환되면서 올라가죠. 왜? 물론 맥락은 다릅니다만, 다른 음식료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음식료 종목들이 주가 방어적인, 경기 방어적인 측면의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상대적으로 좀못 갔으니까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했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추가로 상승합니다. 조금 늘려준다면요, 22,000원권 정도 적당히 내려온다면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 양호하다. 자, 나머지는 좀 빠르게 돌려볼게요. 자율주행이나 이런 관련돼서 칩셋 미디어, 자, 서진 시스템. 자, 여러분들을 노려야 되는 시점은 이런 시점이다, 이겁니다.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그죠? 눌림목 구간, 이런 구간을 노리시라, 이런 구간. 자, LG전자가 약간 이런 위치를 했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위치. 그러니까 올라타고 난 다음에 눌림목 나오는 구간 적당히 노리면서 분할 매수에 들어가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방송 나중에 찬찬히 한번 돌려보십시오. 최근에 관심이 있어, 닥터케이는 아주 가벼운 테마주 이런 거는 별로 관심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나 좀 굵직굵직한 시장에서 중대형 우량주나 큰 섹터 내에서 큰 비중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참고 될 겁니다. 자, SK텔레콤도 전고점 인근까지 왔으니,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해도 이런 구간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죠? 지금 조금 눌림목 올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왜 뽑아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그죠?
기관에 쌍끌이 매수세가 쭉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하이트질로 가지고 있다. 라고 레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KT는 왜 뽑아놨겠어? 같은 맥락이에요. KT가 이제 돌아서려고 폼 잡고 있으니까 KT를 여러분들 관심 가져볼 필요 있어요. KT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는 구간입니다. 자, 현대차는 조금 시원찮던데, 그죠? 기아가 양호해요. 현대차 볼까요? 팍 까졌다 올라오죠. 근데 기아, 현대차 그러니까 안 뽑아놨어요.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아는 뽑아놨어. 어떤 게더 좋아? 기아가 훨씬 좋죠. 여러분들 봐요. 여기 기아는 있는데 현대차는 없어. 왜? 현대차는 추세가 꼬꾸라져 있거든. 아무리 지 아무리 현대차라도요. 지 아무리 현대차라도 추세가 꼬꾸라져 있고 하락 추세고 아직까지 추세 못 돌려내니까 탁터케이에 관심에는 없는 겁니다. 물론 같이 반등했습니다만 기아는 그럼 반등 안 했습니까? 기아도 반등했다 이거지. 기아가 뭐더 세게 반등한 것 같네. 그러니까 기아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관 외국인 최근에 수급도 양호하고. 자,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전고점 인근이니까 좀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6만 8만 2천 원권 정도로 조정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닥터케이가 여러분 보시기에 막 이렇게 보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닥터케이가 눈이 좀안 좋아요. 자, 갑자기 눈 이야기 하니까 조금 머쓱하네. 됐고요. 아침부터 그러면 안 돼. 야, 이거 뭐 다이아 동태 경상도 쪽으로는 동태라고도 하는데 다이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웬 다이아 그거 아니고요. 타이아 저 한국 타이아 테크놀로지 날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뭐 이런 데서 관심 있게 보면 되겠죠. 올라탔고 눌려줬잖아. 이런 데 관심 있게 바로 가잖아. 그죠? 올라갔다가 조금 쳐져서 좀, 그죠? 박스권 하다가 또한 단계 더 레벨 업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차트를 많이 보시면 나중에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자, 현대 오토 에버는 급등 이후에 폭락, 급락했는데 240이나 걸치고 있죠. 이거 반등봉으로 간다. 그거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애는요, 스트레이트로 240일까지 오면요, 반등 한번 합니다. 자, 그런 종목 뭐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닥터케이가 쇼스로도 말씀 많이 드려놨던 에코프로. 자, 닥터케이는 이날 딱 방송했습니다. 공짜로 홍콩 가니까 아직까지 추세는 남아있어서 상승 가능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밀릴 때잘 챙기지 못하고 아니면 밑으로 처질 때 손절 제대로 못하면 홍콩 간다 건드리지 마라. 저 같으면 50만 원대 오면 관심 가져보겠다. 50만 원대 왔습니다. 어디 50만 원대가 어디다? 그렇습니다. 여기 240일권 여기 오니까 반등하지 않습니까? 반등을 강하게 했다 하더라도 60일, 120일 권역 여기에서 밀리면 그걸 가만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적당히 던지고 다시 또 내려오면 사고 팔고 한 번, 두번 정도는 더 가능할 거예요. 밑으로 크게 무너지지만 않으면 그렇게 사고 팔고 잘 하면 되는데 끝까지 들고 간다?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게 아무리 중장기라 하더라도 무조건 거꾸로 끝까지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일본에 계신 우리 닥터케이 또팬 계신데 2차전지로 상당히 큰돈 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구간에 조정 받을 때 과연 잘 대응하셨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냥 들고 계신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분의 단가는 상당히 밑입니다. 하지만 큰 수익을 많이 토해내는 것도 상당히 투자에 있어서 쏙 쓰리는 부분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봐요. 포스코 홀딩스도
확 밀렸는데 240일에서 반등하죠. 어디서 밀립니까? 60일에서 밀려요. 그죠? 에코프로보다는 조정을 조금 작게는 받았습니다만, 그죠? 아, 적당히 사고 팔고 잘 하시면 된다. 자, 참고로 하십시오. 자, 그에 비하면 코스메 신소재는 추세가 더 양호합니다. 추세 더 양호해요. 자, DI 동일 완전 위에가 있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올라갔다가 또 처지고 있고요. 더 이상 처지면 되지 않겠죠. 추세 무너지는 겁니다. 더 이상 처지면 반등을 할 것이냐, 처질 것이냐. 자, OCI 홀딩스도 고점 부위에서 상당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가겠소 이런 느낌인데 밑으로 강하게 처지지만 않는다면 여기 10만 7천원권 정도만 돌파한다면 여기 상단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자, 과연 그렇게 강하게 치고 갈 것이냐. 그죠? 이렇게 목표치 넣어죠. 잘 지켜봐야 될 테고요. 그때 보니까 외국인 좀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이전에 좀 사주다가 최근엔 조금 차익 실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 HD 현대 일렉트릭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추세가 아주 좋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런 데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와, 끝내주기 간다, 그죠? 끝내주기 갑니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양호. 효성중공업도 전고점 인근입니다. 양호. 그러니까 추세 좋은 종목들은 제가 저번 주에 뽑아놓은 건데 안 빠지고 잘 가네. 그죠? 현대 엘리베이 전고점 인근입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여기 저항대 완전 돌파하고 살짝 눌림목 구간. 자, 뭐 방산이나 항공우주나 이런 쪽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죠? 전력 관련 이런 쪽도. 자, LIG 넥스원도 상당히 양호. 들이대면 안 돼요.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삼성 SDS도 그렇게 약세 보였었는데 이전에 그렇게 약세 보였었는데 언제부터 딱 돌아선다. 그 이전에 말 한마디 하던가요? 그 이전에 말 한마디 안 해. 그런데 이렇게 딱 돌아서고 여기를 노리라니까. 그러니까 추세를 딱 돌려냈죠.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와우, 더 간다니까요. 레기는 귀에 못 대가리가 박히도록 들었으니까 알겠지만 이렇게 추세를 돌리면요, 이 밑에 보다 좀 올라온 것 같아도 충분히 더갈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삼성 SDS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것도. 아마 로봇 관련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당히 강세 보였다가 조정받고 다시 재상승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조선주도 241인근까지 밀렸다가 조금 돌아서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자, 삼성중공업이 241까지는 처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은 나옵니다만 아직까지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된다. 그죠? 관심 종목에 그냥 넣어뒀어요. 자, DLENC가 하락 추세 돌려냈습니다. 자, 눌림목 구간 온다면 충분히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어요. 자, 네이버는 시장 안 좋으니까 같이 푹 빠졌다가 또 20만원대까지 어느덧 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네이버는 중장기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챙겨 먹고 잘 했다가 이 저점 깨지는데 뭐 가만 들고 있으면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죠? 자, 이제 또 관심 가져볼 필요 있어요. 또 관심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잘 밀리지 않는다. 여기 밀리긴 했습니다만 금세 돌아서죠. 그러니까 가격적 메리트는 있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누가? 외국인이. 그죠? 자, 연기금도 한번 봅시다. 연기금 별로 안 사들어오네. 그 이전에 좀 사들어오다가. 그죠?
자, 제1기획도 이제 상승 추세 전환했기 때문에 관심 한번 가져보고 있고요. 자, 금융주들 강하게 올라갔다가 자, 240일 이 추세를 돌려낸 종목은 첫 번째 포인트는 자, 이렇게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눌림목 구간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막그 중간에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막 하다가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은요, 이렇게 240이라면요, 여기가 돌파됐던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 한 번은 지지합니다. 여기도 포인트예요, 여기도. 이런 포인트 노리면 되는 거예요. 자, 상승 이후에 초입, 눌림목 구간 하나. 그 다음에 만약에 처지더라도 지지권. 특히 240일. 이런 지지권에서는 또한번 반등 나온다. 만약 세게 밀리지 않으면 이런 또 박스권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박스권. 그죠? 오늘 방송 여러분들 많이 돌려보십시오. 아, 공부가 좀돼 있는 분들은요, 뭔가 머릿속에 조금 흐릿한 부분이 좀더 선명하게 여러분들 자리 잡을 겁니다. 이거 봐요. 우리 금융지주도 하락 추세 돌려내고 나니까 이런 240일 구간 잘 훼손 안 하죠. 여기는 훼손했다가 금방 들어올리고, 그죠? 박스권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자, 삼성화재는 좀 밀리고 있습니다. 추세 약간 훼손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도 처지고 있어요. 보험주가 조금 처지고 있네요. 강하게 갔다가. 자, 삼성생명도 박스권 하단 정도까지 위치했습니다. 만약에 박스권 하단 깨고 내려간다면 추세 더 흔들리겠죠? 자, 최근에 엔터 상당히 조정 좀 받고 있는데, JYP 엔터가 자, 240일 인근에서 반등하다가 그대로 무너졌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음봉이 너무 강합니다. 이런 거 덜렁 받은 사람 있습니까? 안 돼요. 추세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 전환 초입이에요. 그죠? 자, 아무리 퍼스픽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적당히 이제 매수 가능한 구간까지 어느 정도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속 사주고 있고,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 연기금도 팔고 있네요. 자, 아모레퍼스픽이 10만 3천원, 12만 5천원권 정도로 좀 내려온다면 분할 매수 적당히 한번 해보고, 전고점인 14만 5천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와 반면에 화장품의 대장이라 할수 있는 LG생활건강 한번 볼까요? 이거 이야기하던가요? 안 해요. 왜? 렉이 왜 이야기 안 할까? 여러분들 들어와 계신 분들 한번 이야기해 봐요. 적어 봐요. 왜 이야기 안 할까? 이거 하락 추세 그냥 끝없이 빠지고 있는데 이거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이거 올라갈 것 같다고요?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100만 원도 넘은 종목인데 이게 얼마입니까? 33만 원이에요. 중국에서 박살났거든요. 170만 원 하던 게 30만 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뭐 주식은 중장기야? 고점에 잘못 사서 물리면 이거 봐요. 박살나는 겁니다. 박살나는 거. 무조건 손실 보고 있는데, 손실 보고도 그냥 무조건 들고 가는 게 그게 중장기 아니에요. 그죠? 적당히 컨트롤 해주면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중장기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자주 예를 드는데, 삼성전자도 최고점에 10만 원 인근에 산 사람 있잖아요.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있어요. 9만 4천원에 산 사람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30% 가까이 빠졌잖아. 30% 조금 안 될지 뭐그 인근 그죠? 심하게는 반토막도 났잖아. 아직도 못 났잖아. 그죠? 그만큼 매수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삼성전자 6만 원대 사라고 노래 불렀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20% 들고 가는 거, 20% 먹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 상승 추세 전환 초입에. 기회 충분히 줬어. 6만 원에서 6만 3천 원대.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제 덜렁 따라가지 말고, 이제 덜렁 따라가면 또 조정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야 될 때, 이럴 때못 사고 가만 손가락 빨고 있다가 이제 뉴스에서
막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뭐 10만 원 가네, 얼마 가네 하면서 조금 더 오르는 듯 하다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덜렁 사,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시장이 휘청거리면 밑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 그럼 사자마자 물리는 겁니다. 사자마자. 여기도 마지막은 여기 구간에 살수 있다 그러잖아. 그죠? 여기 박스권이라고 아까 맨 처음 방송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더 치고 가면 좋겠으나, 그죠? 삼성전자가 스트레이트로 쭉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적어도 7만 원대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분할로 박스권 하단까지 밀려도 분할 이렇게 해 나가야지. 그죠? 덜렁 고점 부위에 아무 생각 없이 뉴스 한두 꼭지에 덜렁 몇 천만 원, 심하게 몇억 이렇게 지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코스맥스도 상승 이후에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애경산업은 추세 무너졌습니다. 별로입니다. 자, 의류 관련 한세실업 양호한 것 같고요. 그에 비해 영업무역은 무너졌어요. 안 됩니다. 자, NC소프트가 그래도 60일 돌파하길래 좀 관심 있게 한번 넣어봤는데요. 역시 여기 장 이평선은 뭐다? 돌파되기 전에는 저항 역할을 하다 돌파되면 지지를 하고 돌파되기 전에 이평은 뭐다? 저항이거든요. 그럼 여기 뭡니까? 20일, 60일에 지금 지지권인데 여기를 지지하면서 반드시 이렇게 양봉 시현해야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밑으로 깨지면 좋지 않은 겁니다. 최근에 기관에 쌍끌이 매도 패대기 치고 있죠. 별로입니다. 이제 별로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자, 위메드도 상당히 강세 보였다가 조정 좀 받고 있고요.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45,000원권까지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W게임즈. 자, 게임주가 좀 괜찮았다가 조정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 종목들. 자, SK 가스. 카페 24가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데 저 추세 돌려냈으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잖아.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네. 그죠? 이것도 일종의 박스권인데 조금 처지고 있던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권에 왔다 싶어서 관심권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최근에 뭐 비트코인 날라가서 그렇습니까? 위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건드리면 안 돼요. 자, 다날도 비트코인과 약간 엮여 있죠. 근데 뭐 힘없이 밀렸습니다. 자, 한 주간 종목들, 닥터K 관심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챙겨봤고요. 오늘 방송 상당히 유용하다. 닥터K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잘 한번 돌려보시고요. 자, 정리하자면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기관 외국인 매도가 좀더 강하게 나오니까 코스피가 직전 고점 부위까지 올라가서 좀잘안 밀리고 있는 것에 비해 코스닥은 처지기도 더 많이 처졌고 20일도 살짝 훼손했었죠. 자, 코스피는 20일 지지를 했었고 그러니까 반등을 해도 자꾸 더 강하게 좀 두드려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은 빨리 안정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녹록하진 않다. 왜냐하면 그죠? 2차 전지에 공매도가 상당히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잘 해결해 내려면 아마 엄청난 흔들기가 나올 것 같다. 자, 그래서 코스닥 보다는 코스피 쪽에 우량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잘 흐름들 체크해 보시고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한 주간 정식 브리핑 한번 해봤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추천 영상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였습니다.